미국에서 감염증으로 115만 8,041명이 감염되고 6만 7,682명이 사망했는데도 미국은 여전히 마스크를 둘러싼 문화적 정치적 전쟁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일에는 미시간주 플린트의 한 매장에서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던 경비원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미시간주에서는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공공장소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3일 밤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매장 밖에서 열린 가운데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오클라호마주 스티어터에서는 지난 1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거부하는 폭력적인 움직임이 일어나 관리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권고로 서둘러 바꾸는 일도 벌어졌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제각각이다. 대다수는 불편한 데다가 언제 어디에서 착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유를 대지만 어떤 이들은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유의 침해로 여기고 있다. 후자 경우엔 마스크 거부가 일종의 저항의식의 표시인 셈이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공공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인 데보라 벅스 박사는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봉쇄해제를 요구하면서 미시간주 국회의사당에서 시위를 벌였던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데 대해 개인적으로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서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정부 당국의 마스크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 거주는 나파엘 팔마라는 이름의 남성도 그 같은 경우이다. 그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마스크를 의료진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일반인은 쓰지 말라더니 가이드라인을 바꿔서 혼란스럽다고 MIT에 말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례하고 타인을 생각하지 않으며 병균을 퍼뜨린다고 주장하는데 지키려면 마스크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한 지난달 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병원 현장 행보를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뒤늦게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펜스 부통령은 3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뉴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나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마스크를 썼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스크 착용은 공중보건의 목적을 넘어서 중요한 상징적 무게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네소타주의 병원 메이오 클리닉을 찾아 현장 행보를 하면서 혼자서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미 보건당국은 감염증 확산이 심해지자 지난달 초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수장이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을 인용, 마스크는 주로 착용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착용자가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을 막는다고 말해왔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아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